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리디스크 관련된 카페 글 제가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제목 허리디스크인데 요가 PT 받는 거 괜찮을까요? 사연이 몇 년 전부터 5번, 6번의 디스크 초기 상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 요가를 했는데 요가 덕분에 척추 부위 근육과 근력을 길러가지고 통증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허리디스크가 완전히 심해져가지고 요가도 접고 4개월간 치료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통증이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3주 전부터 요가를 다시 나갔는데 또다시 허리와 엉치가 콕콕 아프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대1 PT랑 마사지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니까 밑에 댓글들이 재밌습니다. 요가하다 허리 망가졌어요. 또 요가하다가 허리 작살났어요. 피해야 할 운동 1순위가 요가입니다. 또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카페 회원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카페가 어떤 카페냐면은 척추질환 환우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요가 PT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안 받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일단 안 받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자세 중에 허리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가에서 허리 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고양이 자세입니다. 뭐 고양이 자세뿐만 아니라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은 전부 허리 디스크를 찢어가지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의사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나대느냐. 오,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연구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정성근 교수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정성근 교수님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주임 교수면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성근 교수님이 알려주신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도 어느 정도 힐링을 좀 받을 수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없는 분들도 이 동작을 하면은 허리 디스크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 신전 동작을 할 때 다리가 절절한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신전 동작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허리 통증을 잡을 목적으로 뭐 50만원씩 100만원씩 써가면서 요가나 필라테스 PT를 받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